광주광산구 첨단종합복지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감사로 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첨단일동 행정복지센터 유론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이웃과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문화재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청소년 복지시설을 위한 장학금과 후원 물품 등 지역사회를 위한 온정의 손길도 전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자연 생산품과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6시 24분 공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PC실은 구연산 함량이 높으며 향이 진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으로 한국브랜드 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광양매실 생산량은 개화기 이상 기온과 꿀벌 활동 감소로 인한 수정 불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5천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는 광양매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명품 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실가원 전정인력 지원,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며 10여 년째 지지부지했던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관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사후활용을 맡아왔던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승계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추진단이라는 별도 독립한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정말로 이 박람회장을 제대로 개발해서 박람회장 신을 살리고 또 이것이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되는데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시민들과 공감도 하고 또 책임성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람회장에는 공사사장 직속으로 신설된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 추진단이 운영에 들어갔고 기존 박람회 재단 직원은 항만 공사가 설립한 여수 엑스포 관리 직원으로 채용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여수 엑스포장은 우리 남해안의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관광 레저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있는 도자기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흙의 불의 형상을 담아내고 흙의 흔적, 세월의 느낌,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어 사람처럼 태어난 도자기 토운의 창시자인 도예가 이종능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흙은 1300도의 화염 속에서 자신을 태우고 사람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 새로운 탄생을 맞이합니다. 도자기는 소우주라 하며 생명을 가진 창조물로 음식과 꽃이 마지막에 머무르는 곳으로 도자기 그릇은 사용하는 사람의 정성이 함께할 때 제2의 탄생을 맞이하고 밥과 국을 담아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기운과 생명력을 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겠죠. 저는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세계 각국에 꿈이라는 우리 한글에 새겨져 있는 도자기가 전 세계의 벨트를 이루는 토운의 세라믹 로드를 만드는 것이 30년의 화두입니다. 우리의 도자기를 전 세계에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물관이 함께하는 것으로 자연을 담아내야 하며 작가만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좋은 흙을 찾으며 인생의 절반을 보내 그리고 이번 현실실이 너무 노후되어서 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시실 개선을 통해서 들이 많이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념으로 여행을 통해 다양한 도자 문화를 호흡하고 그만의 독창적인 도예 기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종능 작가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의 열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한국의 대표적 도예가이며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전시하며 한국 도자기의 혼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토운의 창시자이자 흙과 불의 남자로 불리는 이종능 작가는 기술과 기교가 아닌 가슴으로 만들어 단순한 도자기가 아닌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탄생시킵니다. 그러기에 작가의 작품들은 더욱 친근하고 작품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도자기에 담겨진 혼과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